미술 팀장입니다. 강수정 미술관 교육과장입니다. 강미화 소장품 보존 운영 관리 과장입니다. 임대근 현대미술 2 과장입니다. 올해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 계획 및 중점 사항을 윤범모 관장님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 자료는 먼저 올해 중점 사업, 오늘의 핵심 사업이죠.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또 간단히 어제 감사 결과에 대한 간단한 말씀 전해드리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이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범모 관장님, 발표 받으시죠. 아, 반갑습니다. 저는 해를 보내지 않았는데 해가 자꾸 가서 자꾸 세월의 축적을 그렇게 하고 있네요. 올해 첫이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는데 많은 분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달리는 한해 특히 빛나는 미술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첫 미술관 모임에서 제가 순이라는 단어를 소개했었는데요. 땅 숫자 기쁠이자 수희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서 신년 덕담의 키워드로 꺼내봤습니다. 옆 사람이 즐거운 일을 하면 그것이 보는 또옆 사람도 기쁘고 이웃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이웃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강조하는 단어로 해석을 했는데 사실 제 멋대로 해석이죠. 그래서 기쁜 일을 내가 만들면 더 좋지만 내옆 사람이 만들어도 더 좋다. 그게 나의 행복이다. 그래서 그 기쁨을 찬탄하는 그런 나날로 올해가 꽉 찼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그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참 많은 일을 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9월 15일 백남준의 대표작 다다익선을 재가동 했습니다. 그래서 재가동과 더불어 백남준 축제를 마련해서 그야말로 TV가 뭔지도 모르는 전쟁을 겪은 나라 출신이 국제무대에서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거목이 됐는데 그 백남준 작가에 대한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 관련 아카이브 자료를 모아가지고 대규모로 전시문을 열었고요. 또 백남준 작가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한 백남준 효과, 또 국제학술대회 등등 다다익선 재가동을 비롯한 백남준 축제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쁜 일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백남준 작가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조카 학구다케는 그동안 한국인과 좀 거리를 두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차례 편지도 보내고 초청장도 보내고 요번에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했었는데 드디어 그 학구다켄으로부터 다다익선 재가동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받았고 또 백남준 효과 전시를 아주 축하한다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우리 미술관의 백남준 작가에 대한 진정성이 통했나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백남준 작가의 저작권자와 소통이 되기 시작했음을
큰 기쁨의 하나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미술 한류의 원년이다 해서 한국 현대 미술의 국제화 본격적인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년 국회 해외에서 여러 가지의 전시를 마련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에서 문경원 전준호 현대차 시리즈 전시를 보냈습니다. 이 전시가 현지에서 너무 주목을 받아가지고 우리 미술관 계에서 참 보기 드문 미담을 만들었는데요. 거의 관람객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대성황을 이루어서 그 미술관 측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입장료가 비싼 편 아닙니까?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 입장 수입이 엄청나서 이 작가에게 사례금을 아주 거금의 사례금을 따로 보낼 정도로 그 미술관을 놀라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세요 도쿠멘트에 우리가 참여했고요. 아시아 프로젝트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전시는 나크마 근대미술 특별전을 했고요. 현지 언론이나 비평계에 앞서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주요 전시로 꼽히기도 했고 이 근대미술 특별전에 대해서 있는 이 근대미술 특별전은 우리 미술의 세계화에 본격적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독일 데케엠에서 우리 김승기, 서울관에서 했었던 김승기 전이 갔고요. 또 교환전 교류의 의미로 그쪽에 창업자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바이벨 전시가 곧 서울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교류전의 형식으로 미디어 아트에 대한 대응 주목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미술 120년 역사의 한글판과 더불어서 지난해 영문판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감히 찾겠을까 생각했을 정도로 상당히 이 영문판 작업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도판 400여 컷 우리 작품을 소개했는데 일일이 저작권 승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번역 과정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 미술계에서 이 책이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술을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보스턴 지역에서 한국 미술 주간을 개최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대강당에 관중이 꽉 찰 정도로 상황을 이루었고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 세미나에 한국 미술을 전공하는 약 50명의 큐레이터 학자들이 모여서 워크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잘 자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술 한류 원년 시작됐고 올해는 좀 더 확산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것들 또 불교에서 만든 불화라든가 여러 가지 기록화 다양하게 우리 채색화가 역사를 이루어오지 않습니까? 고구려 고분벽화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전반 이른바 민화에 이르까지 현재 민화 애호가들이 한 30만 명 정도 이상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집계하고 있는데 상당히 큰 문화계의 한 현상이죠. 독특한. 그러나 학부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시도한 그런 전시였습니다. 더 발전시켜서 한국 채색 문화를 좀 체계화시키는 데 기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전시인데 마침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국 미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DNA 그 전시를 이 전시의 특징은 고미술에서 없던 현대 미술까지 시대를 다양하게 안배한
그런 전시이지 않았습니까? 아주 두툼한 도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이 원로 작가의 해고전이 서울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던 박주영 컬렉션은 주로 한국화 중심으로 새롭게 우리 한국화를 조망하게 되는 그런 전시가 되겠습니다. 박주영 컬렉션 기준품은 이미 지난 연말에 도로부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품 내용은 지금 다 알 수 있게 됐고, 그 중에 대표작 그룹을 선정해서 과천에서 전시를 하게 될 작품입니다.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기하학적 추상미술. 여기 해당되는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기하학적 추상미술을 이렇게 한 대 모은 첫 번째 시도의 전시일 텐데, 의외로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작품이 많아서 전시가 나름 풍요롭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 그런 주제가 있는 기획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관에서 최근에 19년도부터 해서 지난해까지 수집한 우리 소작품 중에 좀 새로운 그런 성향의 작품을 서울관 밖에 전시를 꾸며보지 않은 동시대 미술의 현주석 또와 미술관 소작품을 연기한 그런 시도의 특별전 소작품 전이 되겠습니다. 피카소 도예전은 청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마침 올해가 올 하반기가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여는 해이기 때문에 그 비엔날레 기간과 맞춰서 이 도예전을 같이 옆에 건물이 나란히 붙어있기 때문에 청주에 서로 공예에 대한 재인식 그런 의도로 피카소 도예전을 보내고자 합니다. 과천관에서는 다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청주관에는 이건희 컬렉션 기준품 피카소 작품 112점을 전량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엔날레와 더불어서 같이 주목을 받을 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수전 말씀드렸듯이 아주 특이한 전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라는 책집과 격려로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감사 결과 내용을 제가 아직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언론을 보고 먼저 이 결과가 있다는 걸 알았을 정도니까 아마 각 부서에서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 내용을 숙지해서 미술관 운영에 큰 자산으로 삼고 또 혁신안을 만드는 데 좋은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예.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많은 기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 1인당 그 질문을 가능하면 2개 이하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질문 기회를 갖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피감 기간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일일이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 오늘 중점 사업 올 한 해를 잘 읽어내기 위해서 준비한 여러 결과물들이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